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우울증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OECD 관련 랭킹 중에서 영 좋지 않은 쪽으로 1위예요. 영 좋지 않은 쪽으로 1위. 자, 사회적 이론. MIL 디르켐이라는 사람은요, 자살론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고, 이, 약간 폭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방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회 통제가 너무 빡세거나 약해도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친하거나 너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살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관여하면 관련 조항에 의거한 처벌을 받아요. 자, 만약에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나 혼자 살아나. 동반 자살 시도했다가 혼자서 살아나면요, 자살 방조죄로 처벌돼요. 방조죄로 처벌되고, 그리고 혼자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그 뭐냐, 동반 자살을 시도할 것처럼 보이면서 그 혼자 빠져나오면요, 남은 막 시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와. 그러면 이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일이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네, 자살률 1위예요. 매년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사이 그 이상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자살 기도율은 여성이 2배 이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사실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요, 이 베르텔르 효과라 그래서 연쇄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1위를 달리다가 2017년에 일시적으로 다시 2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2위가 됐냐면, 그 시점에 자살률이 높았었던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신고식을 한 거야. 그랬는데 2018년에 다시 대한민국이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자살률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가입국들 중에서는 1위예요. 자, 그러면 각 연령대별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선은 10대는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치관이 형성되다 보니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 성별 정체성은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야.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그거지? 나는 왜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약간 이런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중에서 이제 결국은 트랜스젠더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3의 성이죠. 트랜스젠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들이 있죠. 게이, 레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 이게 사실 10대 중에서는 크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는 특히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가 제일 커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10대 때 버텼지.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30대. 예전에는 20대였는데 이게 30대까지 범위가 늘어났어요.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기. 그래서 뭐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 특히 남성들은 군대가 있죠. 악질 선임이나 간부가 갑질을 하면서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연애도 하겠죠.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에 서로 심하게 싸워.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잡고 있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해. 그리고 아니면 어느 한쪽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해요. 이별 통보하고 아니면 그때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 이별하고 나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좀 취업난이라든지 뭐 재취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볼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생활고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이 생활고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커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30대에서 40대 사회생활에서 오는 고통. 이제 고용 위기 때문에 취업난이 여기 40대까지도 넘어요. 40대, 50대까지도. 그리고 이제 재취업 안 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좀 경제적인 부담까지 껴서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50대 이상.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중년층의 자살률이 OECD 평균 기준의 2배가 넘고요. 노인 자살률은 평균 기준의 3배가 넘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이제 나도 왕년에는 한몫했는데, 근데 왕년과 다르게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필요악이 됐구나. 이런 허탈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사회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외면 받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고 그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있죠. 자,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보통 이 나이쯤 되면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요. 아니면 질병이 꼭 없더라도 예전에는 이 몸으로 거뜬하게 했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 이런 신체적 불편함이 가져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제라는 좀 약간 제약 요소가 있다? 이게요. 이거는 부모 세대로 가든 자녀 세대로 가든 해당되는 문제인데, 혈육이나 법적으로 가족으로 된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연결이 안돼 있는 그냥 핏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 먹고 살기 힘든데 가족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아니면 혜택 못 받아.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각 종교에서는 그럼 종교에서는 이거를 그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특정 종교가 국교인 나라는요, 자살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긴 해요. 교리에 따라서. 일단 가톨릭이랑 개신교는요, 그 십계명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에는요, 자살도 포함돼요. 다만 개신교는 종파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가톨릭에서는 최근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된 경우는 우울증으로 인한 병으로 죽었다, 병사했다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있어요. 병사로 포함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그 종파에 따라서 네, 의견이 좀 다르네요.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슬람. 이제 우리가 그9.11 테러 때문에 막 이슬람이 막 자살 테러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뭐 그런 걸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교리도 사실은 자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 중에 하나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가톨릭도 순교라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슬람도 알라를 위해서 자살을 하면 순교로 인정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는 사이비라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고, 불교는 윤회 사상 알죠? 내 생에서 환생해도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이 살기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가 있는데, 여기는 태어난 이로부터 잇몸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도 있다 하고요. 유교. 유교는 그 있죠? 신체 말부는 수지부모. 끝. 자, 그러면요. 세 번째 파트랑 네 번째 파트를 좀 나눌게요. 영상 분량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네 번째 파트는 사실 내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를 네 번째 파트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